집어넣다가 나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네요? 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치만 내가 주는 회전이 반대로 많이 생긴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저렇게 들어간다. 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저쪽으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 이런 방법, 이게 이제 떨어지자마자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방법. 그 다음에 저거를 넣는 방법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꼭 뭐 이렇게만 해야지 리시브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반대로 대신 회전을 내가 저기서 오는 회전을 여기서 좀 줘야지만 회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나가질 않아.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주는 회전량이 적으면 저렇게 저 회전이 많기 때문에 튀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지만 내가 주는 회전이 반대로 많이 생긴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저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논스톱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쳐주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는 자 이제 기다려서 그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쳐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늘리면 공이 위험해. 기다려서 요 뒤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뒤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잘라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한 거 보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집어넣다가 나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네요? 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요 앞에서 이게 아니라 이거 요 앞에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다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백스윙을. 그렇지. 백스윙을 해서 늦춰 잡아야지만 미스가 없이 내 힘껏 이렇게 칠 수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이 앞에서, 앞에서 일하려고 해. 그러니까 공이 다 튀어버리는 거야, 저렇게. 여기서 나가면 절대 안 튀어. 이렇게 나가면. 네, 이렇게 나가면. 좀 그거를 얘는 늦다가 이렇게 빼더라고.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빼는 거야. 집어넣다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 들어간다. 좀 그러니까 타이밍을 약간은 늦춰 잡아야지 이게 미스 없이 많이 깎여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세이크 수비수가 이렇게 하듯이 기다렸다 쭉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러듯이 엄청나게 회전량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다려서 뒤로 뺐다 이렇게 들어갈 때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뒤로 뺐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뺐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아니 그 치는 낙엽 끝을 막 이렇게 세운 거는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약간 잡아놓고 이렇게 내가 팔로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 이렇게 치야 돼. 들어가는 거 이렇게 치야 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회전도 먹는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 절대 안 튀어. 이렇게 나가면 네, 이렇게 나가면 네, 이렇게 나가면